자, 검사 이후에 이 서미순 정만석 씨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해 주셨다고요. 네, 제가 오늘 두 분만을 위해서 저도 나름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. 아, 두 분 모두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맞추고 또 유익균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돕는 그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.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해조류거든요. 그러니까 미역, 다시마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 또 버섯류라든가 콩류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는 발효식품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김치가 있죠. 네. 이 김치는 좀 짠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위 건강에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두 분을 위해 저는 식초를 좀 추천해 드려볼까 합니다. 그럼 식이섬유하고 식초라고 하면은 해초무침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솔루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세 지방산인데요. 식이섬유가 발효될 때 그때 만들어지는 대사물이 바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고 장내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염증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고 또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튼튼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간편하게 장내 단세 지방산을 늘릴 수 있는 식단 제가 한번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바로 초콩입니다. 적당량의 콩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모두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기에 콩을 넣은 다음에 한 3배가량 네. 식초를 좀 부어 담습니다. 아, 식초, 콩.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콩알들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. 비리지도 않고 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산균처럼 종균이 생기는 겁니다, 그게. 이 초콩을 끼니 때 한두 숟갈 정도 같이 드시면 단세지방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